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나를 팔아서 이렇게 막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열심히 했는데 보험일 말고는 어떤 것에도 눈길조차 줄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여력이 없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아니, 돈을 모으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진된다. 너무 많은 그 에너지랑 돈하고 바꾸다니 너무 아까워. 에너지가 적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놓고 써야 되잖아. 근데 돈을 쫓아가다 보면 그 에너지까지 다 써버린다니까? 행복할 겨를이 없어.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이 벌리질 않아. 아내가 만들어준 전단지를 챙기다가 갑자기 또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제 집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아, 진짜. 집사람 참 예뻐요. 마음씨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애들 잘 키우잖아요. 그죠? 한마디 그 사람하고 이혼할 뻔했다니까. 이혼을 선하셨다고요? 네. 왜요? 아니, 한참 그 막 자주 싸울 때는 아주 왼수 같더라고요. 그때 헤어졌으면 완전 저는 그지랬는데. 아, 진짜 그지될 뻔했어요.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가정. 그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글로 나가야 한다. 무작정 강북에 있는 먹자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오, 좋아, 좋아. 음식점이 몰려있는 곳이라면 낙지 가게가 꽤 있을 듯 싶어서였다. 어? 낙지 있다. 안녕하세요. 여기 낙지 쓰세요? 저기 산지에서 직접 납품하는 낙지 가게인데요. 제가 물까지 관리를 해드려요. 사장님 명함만 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네.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얻어온 명함에 그 가게의 특징을 빠짐없이 적었다. 이것도 다 자료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기 산낙지 쓰십니까? 산낙지 쓰세요? 낙지는 얼마나 파세요 여기서? 일주일에? 몇 킬로나? 모르시겠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냉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대체로 반응이 그리 좋지 않다. 보험하실 때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런 정도로. 예, 아, 이런 거는 진짜 그런 거에 비하면 무엇을 떡먹일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쉬운 거죠. 사장님, 산낙지 쓰십니까? 성도 어떻게? 예? 저는 인천에서 직접 뛰어다가 하거든요. 키가 얼마죠? 소나기요? 쏠락 같은 경우는 천원, 키로에. 그 다음에 소나기 같은 경우는 천원. 네. 그 일반 집하고 틀린 게 월, 수, 금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산지에.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해요. 그 낙지도 살아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날 들어온 거야 돼요. 오랫동안 굶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으면 질겨지거든요. 특히 횟집에서는 그게 안 좋아요. 그거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나절을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났다. 싸다는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싸요. 근데 싼데 다른 분들은 태를 안 내시는 거고 저분은 정직하게 아, 싸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왜냐면 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한 군데 거쳐가지고 오는 거랑 두 군데 거쳐가지고 오는 거랑 저는 직접 드는 건데 가능성을 엿본 것만으로도 소득은 있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면 나는
읽기 연습해요. 코드 연습도 하고. 크게 부르질 못하시겠네. 그렇죠. 못하시겠어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창한 씨. 좁은 고시원의 한 칸짜리 방에서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혼자 있는 외로움을 달랜다. 새벽엔 가판을 세우고 저녁엔 가판을 철수해야 한다. 다 하셨어요? 와, 그 안에 있던 거랑? 안에 가셨대요? 그러셨다네. 스트레스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 그렇죠. 새벽에 들여놓은 낙지가 다 팔렸단다. 역시 장사란 이런 맛에 하는가 싶다. 내 물건이 좋아서 잘 나갔다는 얘기가 가장 기분 좋고 달콤한 말이다. 일에도 힘이 붙는다. 네. 수고하셨어요.